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의 권사입니다.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 운영 이사님이신 노중구 장로님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시죠? 네. 우리 집안 배경은 불교였는데 그래서 절에도 어릴 때는 많이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 있을 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했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어떤 분이란 것은 알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사실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고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진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네, 예수님 그 영접하실 때 이렇게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변화를 되셨는데 그 당시 참 힘들 적에마다 장로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 질문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이러셨을 때 어떻게 해결을 받으셨어요? 네. 삶의 변화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반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생활이 어떤 것인가는 전혀 알지 못했죠. 이런 성경을 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는 그 교인들이 모두 하는 말씀대로 다 잘 사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솔직하셔서 좋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예, 10절.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은 인간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믿고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야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나 혹은 성령님의 인도가 그리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서로 뭐 사랑하라 또 섬겨라 하실 때 장로님께서는 나는 왜 계속 섬겨야만 하는가 또 의문이 생기셨잖아요. 네, 네, 참 질문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같아요. 네, 네. 이제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면서 본다는 얘기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뭐 딴 책 여러 책이 있는 거 다 있어요. 제가 크게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책들 별로 안 봤습니다. 성경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할 때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이 대답 못하는 게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사모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가면 또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제한테 그런 그럼 나는 왜 섬기기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로 답을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예, 네. 마태복음 20장, 20장 28절에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일을 걸 수가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고 이제 말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신앙을 물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네, 특별히 장로님께서는 남이 좀 하지 않는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특히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셔서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셔서 그 약속대로 기도하셨을 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같은 말씀 뭐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 중에 이제 크게 말씀 나눠서 이제 교회 나갔는데 왜 여전히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답을 얻었고 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왜 내가 섬기기만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럴 때 네. 예수님이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거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말 못하고 네. 계속해서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지나왔는데 어느덧 보니까는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아니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 아 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는 끝난 줄 몰라도 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제 그래서 아 내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족한 은혜구나.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온전해짐. 예. 온전해짐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약할 걸 때에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 주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면 되고 또 능력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상 더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사실 그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에 어려운 일도 많았잖아요. 네. 또 때로는 정말 또 사역 맡으신 속에서도 우리 좋은 목사님 좀 보내주시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네,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을 청빙할 때 좋은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좋은 목사님 왜 안 보내주십니까? 제가 좋은 목사님이라는 것 가지고 또 여러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어떤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목사님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그 질문을 제가 마음속으로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사람들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서 사실 장로님으로서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사실 드문 일인데 그런 은사를 받으신 거 너무나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예, 아이, 네. 그, 예, 이제 신앙 생활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1에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뻐 쓰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하나님. 네. 그러니까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나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꾸 나 자신을 너무 본다든지 혹은 주위의 사람을 너무 본다든지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내가 약하면 약한, 내가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럼 내가 약하면 약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힘 주시는 만큼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은 영적 예배라 하는 말씀에 보면은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신앙을 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도로만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그거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했는데 에베소서에서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네. 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거는 이제 하나님 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다음에 에베소서 그다음 넘어가 보면은. 지체의 분량대로. 네. 예, 그 분량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분명하게 이제 조금 오가면서 얘기 있지만은 그냥 지나쳤는데 그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뭔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또 말씀으로 우리 이 땅에 그런 일 만날 해답으로.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이어나가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말씀으로 은혜를 제 나름대로입니다. 이건 네, 뭐 누가 네. 그걸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네. 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의 은혜를 주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 보면 그냥 그것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고 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삶에 옮기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말씀에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러다 보면은 말씀 중심, 그럼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그 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라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그 말씀이죠 네. 믿음의 분량대로 네. 선물의 분량대로 그 분량이라는 게 나오고 지체에 따라서 다른 분량 그래서 그 분량대로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일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그 말씀이 기다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저만 간직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인터넷 보면 방금 여기, 네, 여기 그렇군요. 관계를 해가지고 네.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또 장로님의 그 삶처럼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자녀들에게 특별히 남이 다 하지 않는 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렇게 비뇨기과 유올로지 닥터가 아드님으로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미국 사회에 널리 봉사하시고 계시고요. 또 작은 아드님도 또 컴퓨터로서 큰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히 인터넷 복음방송에서 운영이사님으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